다음은 코로나19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은 가운데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전국 단위의 4차 대유행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우선 자정 기준 신규 확진자부터 알아보죠. 더 늘었습니까? 네, 다소 늘었습니다. 신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자정 기준으로 해서 478명이었습니다. 이틀 연속 400명대를 나타내면서 확진자가 다소 감소하긴 한 것인데요. 하지만 주말에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주 초반까지는 확진자 수가 줄었다가 주 중반부터 다시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역 발생 460명 가운데 수도권에서 272명이 발생했고 지방에서는 전체의 40%가 넘는 18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점차 전국 단위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1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2.5단계 범위가 전국 400명에서 5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오는 9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9일이면 당장 이번 주인데요.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4차 대유행에 대한 경고도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커지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번 한 주가 코로나 4차 유행의 길로 들어설지를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브리핑을 통해서 4차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정 청장은 전국 모든 권역에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초과했다며 확진자 수가 500명대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감염 재생산 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이 지수가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뜻합니다.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